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다음은 3상 4선 22.9km 수전 설비의 단선 길었었는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주변 합기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군요. 이뱅크로 해서 변압기 1차에 전력 퓨즈를 설치했고, 용량이 3상 200kVA. 그리고 3상 몇 킬로암페어입니까, 이거? 이게 빠졌네. 자, 일단,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 보니까. 상황상. 자, 그렇죠. 부하 용량이 줄어지고, 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 ATX. 요거 이제 이 2차가 380과 220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정전이 된다면, 여기서 비상발전기로 해가지고, 중요한 부하에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저압용은 ATS라고 써요. 자동 절압 계폐기죠. 근데 이제 고압용은 ALTS라고 하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제 부하가 350에 100. 이건 전등과 전열 일반이 635에 효율이 85. 이게 전동기니까. 자, 전동기는, 이게 지금 주로 유도전동기니까, 유도전동기라면, 이 값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출력이, 유효출력. 근데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것은 이 피상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역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상 입력을, 역률을 곱하면 킬로와트, 효율을 곱하면 P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P상 입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요 전동기 이러한 용량들을 뭘로? 바로 효율과 역률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그걸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군요. 이렇게. 자, 이것이 기본상입니다. 자, 단선 결손도 LA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셨는데. 자, 이 피력이가 되겠죠? 피력이. 자, 1번에 대한 갑은. 자, 우리말의 명칭을 쓰시겠죠? 피력이. 이건 피력이죠. 자, 기능과 역할인데, 기능. 자, 기능은 뭐예요? 어떤 이상 전압이 침입할 때, 이상 전압이 침입할 때, 내습이라고도 하죠? 내습 시, 침입 시, 전하를 대지로 방전하고, 전기를 방전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흐르는 전력선의 전류를 속류라고 그래요. 전압이 어느 정도 낮아질 때 속류를 차단한다. 속류를 차단하면 이제 절연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역할이 뭐냐? 자, 이렇게 전하를 대지로 방전할 때의 그 제한 전압으로 수변전 기기의 역류를, 즉, 절연을 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전압으로부터 수변전 기기의 수변전 기기에도 좋고 또는 수변전 설비에도 좋아요. 수변전 기기의 뭐를 절연을 보한다 그런 뜻이야. 절연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수변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자, 답안을 봅시다. 자, 성능 조건 두 가지를 쓰셨는데, 뭐 성능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상진압 내습 시 전하를 대지로 방전하고 했으니까 바로 충격전압, 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그래서 이제 속류를 차단한다 했으니까 상용조파, 상용주파수, 정상적인 상용주파 방전 주파수, 방전 개시전압이 요 높아야겠죠. 그럼 이제 기타 뭐 속류 이 방전 용량이 클 것이랄지, 그다음에 속류 차단이 신속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또 기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어떤 그 내산성 이런 것도 줘야 되고, 자, 요 두 가지를 쓰라 했으니까 두 가지만. 네. 자, 우리 요 15번에 2번은 이걸 왜 채웠냐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번거로워요. 이게 이제 350의 효율이 10%, 역률이 80%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의 킬로와트다. 그럼 변압계에서 공급하는 것은 피상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역률, 파워 팩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효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효율과 역률로 여기를 나누어. 왜냐면 피상에다 역률과 효율을 곱하면 이렇게 용량이 나오죠? 킬로와트.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두 가지 값으로 나누자 그런 뜻이야.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효율로. 그래서 이것이 항이 많으니까, 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뭘로? 이렇게 미리 쓴 겁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전열바가 350, 일반 동력바가 365가 되죠. 그러니까 350의 효율과 역률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피상이 나오죠. 킬로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일반 동력이 635다. 그러니까 635를 여기 역률과 효율로 나눴다. 역률과 효율과 역률로 나눴다. 그러면 이것이 킬로볼트 암페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전동기 용량 7.5가 두 대가 있죠. 원동기 7.5 두 대, 그리고 여기서 효율이 85%니까 0.85,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입니까? 종합역률이 0.9죠. 그래서 0.9. 그 다음에 여기는 11kg 한 대, 효율이 85, 여기 효율 85, 그래서 15를 85와 역률 얼마? 0.9.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kg짜리가 11kg, 15kg. 여기는 8000W니까 8kg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 집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더한 거, 그것이 소계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더한 것, 그것이 62.5다 그런 뜻입니다. 네. 뭐 이건 단순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을 한번 봅시다. TR2의 적정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단선 결선도와 인제 단선 결선도와 이항어 부하 집계표를 참고하여 구하셨는데, 일반 동력공과 비상 동력공과는 부등률이 1.3이에요. 그다음에 변압 용량은 15%의 여유를 준다. 그다음에 규격은 여기서 선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전등과 전열은 빼고 일반 동력과 이제 비상 동력을 토탈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아까 조건에서 자, 일반 동력은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왜냐면 부하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 줘야 되죠.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비상 동력의 수용률은 요건 1인데 일반 동력의 수용률은 얼마가 됐어요? 0.45다 그런 얘기. 0.45. 그리고 비상 동력은 수용률이 얼마입니까? 이건 1로 하라. 그래서 이 수용률을 용량에 곱하면 최대 수용 전력이 되고 그 상황인지 부동률을 고려해서 변압 경량을 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의 수용률은 얼마가 돼요? 그래서 전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까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예, 그러니까 부동률을 고려하면 합성 최대가 되죠. 부동률이 빠지면 그냥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부동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상황에 1.3이죠? 그래서 부동률 1.3에. 그다음에 여기서 일반 동력이 얼마? 830.1인데 거기에 수용률이 0.45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상 동력은 수용률이 1이라 했으니까 비상 동력의 유념이죠? 유념을 쭉 더해야겠지. 그래서 19.6, 14.4, 19.6, 8.9. 여기에 대한 1이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유를 아까 얼마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한 여유를 얼마를 주라고 그랬죠? 15%. 그래서 곱하기 1.15배를 하라. 자, 이걸 계산하면 토탈 얼마가 나올까? 자, 이걸 계산하면 732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우리 변압기표에서 찾아서 하라. 자, 우리 변압기표가 여기 있죠. 200, 300, 400, 500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답은 40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제 단답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 단선 결순에서 TRO2, 아까 TRO2가 우리가 얼마짜리였었죠? 계산해서 킬로볼트 암페어,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 해서 중성점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셨는데, 접지선은 GV 전선을 사용하고, 뭐 GV 전선은 이제 접지 전선이니까 굵기는 스퀘어로 해서 60, 10에서 30, 50, 70 여기서 선정을 하라. GV전선은 최고형 온도는 160도, 고장전류가 흐르기 전에 접지선의 온도는 30도로 하라. 그 다음에 고장전류는 과전류 차단계 전격에 20배로 하라. 그리고 변압기차 과전류 보호 차단계는 고장전류에서 0.1초, 동작시간이 0.1초 이내에 차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변압기 2차의 과전류 차단기와 전기전류는 변압기 전기전류 몇 배로 하라? 1.5배로 하라. 근데 여기선 뭐, 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온도, 허용 온도, 온도 상승식 있죠? 0.008. 그 다음에 이게 접지선의 굵기죠? 그 다음에 전류, 요놈의 제곱에, 그 다음에 차단계 시간. 이것이 섭씨예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온도가 얼마냐? 이 온도가 160도에서 주위 온도가 30이니까 이놈이 얼마죠? 130도죠? 자, 이것을 0.008. 그리고 A분의 자, 이 전류가 얼마예요? 20배. 요거 20배. 그래서 20배의 변압기 전격전류인데, 요 전격전류가 이 전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곱에서 시간이 몇 초? 아까 차단한 게 0.1초죠? 0.1초.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30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의 과정인데, 자, 이 값을 이놈으로 나누자. 자, 따라서 자, 이걸 여기다 곱해줘요. 그럼 얼마입니까? 0.0008이다. 08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루트를 씌우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a분의 20의 in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a입니다. 자, 위치를 바꾸자. 이놈을 루트 이렇게 나눠주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느냐? 0.0496. 그래서 스퀘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자. 자, 여기서 A를 한번 계산해 보면 0.0496 그리고 여기서 얼마? IN.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배 할까? 전격전류 1.5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걸 A를 요걸 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5배를 하라. 따라서 얼마? 아까 변압기가 400짜리였죠? 자, 전압이 몇 볼트였었죠? 전압이 몇 볼트였어요? 380? 자, 전압이 380이니까 여기에 10에 3승하고 1.5배를 하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것이 얼마냐? 45.14가 나와요. 45.14.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하자. 그러면 5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짜리?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장 접지선의 굵기는 50스퀘어다 그런 뜻이야. 이걸 고려해 주겠죠. 전격전류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전격전류 1.5배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식 이건 단답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단답형에도 이게 나오고 설비의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런 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도 제3회 전기기사의 수전설비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점 수전설비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공부하기 쉽잖아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